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기이한 빛 안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묵상 본문이었을까요?가 시작하는 퀴즈입니다. 너무나 쉽죠. 네,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네, 맞나요? 네. 어제 묵상 본문인데 왜 오늘 또 이 말씀을 할까?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돌 또는 머리돌, 머리돌은 이제 이름을 쓰는 거죠. 이름을 쓰는 거고요. 같은 의미의 모퉁이돌은 기초석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그 돌이 딱 맞으면 거기에 수직, 수평을 맞추면서 다른 돌들이 거기에 상응하게 합당하게 탁탁탁탁탁탁탁탁 놓이고 쌓이면서 집이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깨버릴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대리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입니다. 맞춤형 살아있는 돌 바로 그 모퉁이돌 또 머리돌 대신 그 산돌 예수님에게 우리가 잇대어서 집을 짓자 그런 거죠. 집을 짓자. 그 집을 지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쁘시게 머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쁘시게 머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데 우리가 주인 노릇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핵가족 시대에도 또 우리 같이 해외에서 사는 디아스포라 가족수 맞춰서 방 빠듯이 얻어서 살기에도 빠듯하죠. 그런데 한국에서 부모님이나 또 부모님이 만약에 소천하셨으면 손 윗 어른이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방 내드려야죠. 어디 가서 호텔 잡아 주무시라고 그래요? 조금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그래요. 저희 침실을 내어 드리는 거죠. 이제 부모님들은 소천하셨으니까 형님이나 또 누님이나 또 가족들이 이렇게 오시면 내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이긴 하지만 손님이 오셨으니 마치 우리는 서빙하는 서번트처럼 처신해야 되는 거죠. 이런 원리는요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세상을 추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세상을 욕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구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너무 다른 건데요. 사랑하고 섬길 때는 마치 우리가 종인 것처럼 섬겨요. 종인 것처럼 섬긴다는 말은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이 편하게 해주도록 섬긴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말은 마치 우리가 섬기면서 아쉬운 것처럼 섬긴다. 너무 힘들다.
왜 내가 돈 쓰고 관심 가지고 베풀고 그러면서 왜 내가 아쉬운 것처럼 해야 돼?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아쉽고 그런 것처럼.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부모들은 대개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아쉬운 것처럼 사랑해요.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춘천에 계신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아드님이 저하고 친구예요. 그분이 바로 작년 11월쯤 작년 11월? 재작년 11월이죠? 재작년. 세월이 그렇게 갔네요. 재작년 11월쯤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하셨어요. 근데 윤석형 목사님이라는 저보다 조금 마르고 키가 비슷한 제 친구 목사님인데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 교회를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하나님의 집 잘 짓세. 네. 건축비를 아끼려고요. 그 오렌지 카운티면 부자 동네거든요. 근데 건축비를 아끼려고 이 목사님이 거의 1년간 노가다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요. 노가다를 좋아해요. 기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지는 걸 좋아하고 재주가 많으니까 예 팔자가 드세. 그래가지고 건축하는데도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몇십만 불을 절약했대요.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 좀 쉬어야 되는데 교회 건축이 끝날 때까지는 쉴 수가 없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끝나고 내가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나이니까 뭐 나이가 얼마 정도인지는 아시겠죠. 유럽 여행 한 번도 못했대요. 그래서 여행을 한번 하고 들러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온 거거든요.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아버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아버님이 춘천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이 아들이 아들은 하나예요. 딸이 하나 있는데 원래 그 아들 하나는 옛날에 요즘은 뭐 되게 하나씩이니까 아까 예준이도 아들은 하나고 근데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은 정말 이 아들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전도사 전도사 때일 거예요. 전도사 때 맹장 수술을 했어요. 맹장 수술은 굉장히 그 생명의 경각에 이르는 위중한 수술이죠. 아니요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주 간단한 수술이에요. 간단한 수술. 저는 맹장이 터져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맹장이 터진 거를 뭐라 복막염이라고 그러죠. 복막염이 돼가지고 일주일간 병원에 있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냥 맹장 수술해가지고 괜찮았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들 옆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잡고 손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아들이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갔어. 호주로 유학을 가서 교회도 좀 섬기고 이제 공부도 하고 뭐 그러다가 호주 공부가 이제 뭐 할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죠. 미국에 가서 또 공부를 또 하면서 또 목회도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아이도 둘을 낳고 내 식구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 목사님이 이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목회하시면서 뭐 또 돈을 보내니까 그게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 아버님이 돈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 아들은 그게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효자인데 목사가 돼서 변변히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아이가 둘씩 있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목회하는 아버님이 자꾸 돈을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날 아버님 저 이제 이 돈 그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 보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게 이 아버지 목사님한테 너무 섭섭하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독일을 가려고 할 때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뭐 저 인사는 받지도 않아요. 뭐 제가 뭐 독일을 가는지 뭐 헝가리를 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얘기를 하는 거, 아들 얘기를 또 좀 들어봐. 들어봐.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목사가 됐을 때죠. 저도 목사가 됐고요. 네. 야, 이 목사, 우리 윤 목사 하는 거 좀 들어봐. 아버지를 못 모시고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어떻게 그놈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은데, 조금도 아깝지 않은데 그럴 수 있나.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네, 부모가 돼서 사랑해 보니까 아쉽게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아쉽게. 네. 아쉽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못된 거에 굴복하듯이 그게 아쉬운 게 아니고요. 뭐 인질로 잡혀가지고 예, 아쉬운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쉬워하면서 사랑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종의 사랑이에요. 예, 섬기는 사랑.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산 돌이신 예수님의 그 이 모퉁이 돌 위에 지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쁘게 머무시고 나도 그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이 울타리를 잘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머무시는 곳은 뭐냐면요, 빛이 있는 곳이에요. 빛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 빛이 신기루, 환상, 예, 뭐 자꾸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빛은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바로 느끼고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빛이죠. 그래서 그 빛은 인도하는 힘이 있는 거죠. 예? 어둠을 추방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인도하리. 예. 기도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는 예,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이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가로등 말고요, 여러분이 잠을 자겠다고 길거리에다가 불을 켜놓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경계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불을 탁 켜면 불이 환하게, 길을 가던 나그네가 그 불이 환하게 밝혀진 집을 벽난로가 타오르고, 예, 우리나라는 벽난로가 없었죠. 연탄난로가 타오르고 그 위에 물이 예, 예. 차가 모락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리고 가족이 오손도손 옹기종기 예. 다닥다닥 예. 또 뭐가 있나요?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 나그네의 마음이 참이 예, 부럽고 따뜻해지고 애처로워지는 예. 바로 그게 우리가 주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주인인 것처럼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가져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왜? 설거지는 누가 하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그 가운데 주가 되시니까 예,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굶실굶실굶실굶실.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다녀요? 굶실굶실굶실굶실 다니는 거예요. 굶실굶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교회를 처음 섬기러 전담 전도사로 갔는데요. 예배당 안에서 어떻게 제가 행동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들 같으니까. 예. 예, 그 큰 아들이 둘인데 그 목사님이 별 얘기를 다 해오는 거죠. 큰아들이 죽었어요. 큰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 근데 그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같죠. 근데 그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네?
굶실굶실굶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충청도 분이거든요. 굶실굶실 하고 다니는 거요. 내가 아 예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 사모님이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나 그런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요 굶실굶실굶실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예. 종종종종종종 다니면서 예. 그렇게 뭐가 뭐 잘못한 사람인가 뭐가 조심스러운가 그런 게 아니죠. 섬긴다는 것은 그런 거죠. 좋은 식당에 가서 예, 식사를 할수록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배 내밀고 예, 그렇게 손님들에게 이렇게 위세를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래서 조금 남은 거를 이걸 놓고 가자니 아깝고 싸달라고 그러면 이 좋은 것들이 와서 촌스럽게 이런 거 싸가는구나 그러라고 할까 봐 말도 못 꺼내고 어떻게 하다가 아 이거 혹시 예? 아임파켄 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self-specially 예, 당연히 싸주죠. 그래가지고 그거 포장도 멋지게 해가지고 먹은 것보다 더 멋지게 해서 조금 남은 거를 탁 싸서 주고 예 거기에다가 올리브라도 이렇게 딱 얹어주고 예, 그게 섬기는 모습이죠. 마치 자기들이 굉장히 덕을 보고 아쉬운 것처럼 예, 그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하이라키가 있어서 계급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 시대를 또 지나가면서 저희는 참 기쁨이 많았어요. 네. 하나도 못한 일이 없다 말씀을 드렸고 또 주님의 일에 진보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대면이 비대면으로 됐기 때문에 지경이 넓어졌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넓혀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정한 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 분명한 현실 씨앗이 열매가 되듯이 예, 꽃의 묘정이 꽃을 활짝 피우듯이 그건 가상이 아니에요. 가상 복제가 아니라 진짜 보이는 생명이 예수님이 자기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랬지 예, 이것을 사진 찍어서 복사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열매들이 늘어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일터들이 구체적인 매출과 구체적인 결실들과 구체적인 판매 루트들이 열리는 그와 같은 열매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벌써 사업하시는 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지금 아멘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신령한 집을 짓고 또 그 안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섬기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영원한 모델입니다.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하나님은 바로 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노예의 삶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시면서 먼저 집을 짓게 하셨어요. 하늘의 모형 설계도를 가다가 보여주셔서 역시 그게 환상으로 그랬다 치고 예. 광야에서 그냥 그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집이 보이고 그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금붙이, 은붙이, 모든 돈과 귀걸이 모든 거 다 모아서 그리고 그들 중에 은장색, 금장색 또 이 천을 짜는 사람들 그런 예, 브살렐과 어홀리압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실제로 집을 지었어요. 하늘의 모형대로 실제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게 성막이죠. 태버너클. 예.
성막을 짓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그곳에 임하고요. 또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에 임재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노예의 삶에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예배자로 변화되는 그곳에서 그들은 집을 지었고, 그리고 그 집 안에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집으로 치자면은 산 돌이신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고요, 우리는 그 위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고백이에요. 너의 고백이 보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선순위, 돈을 지출하는 우선순위, 인생의 계획, 나의 아젠다를 세우는 우선순위가 바로 그 주님과 구체적으로 관계되어 있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배들어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내가 흥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좋을 때는 좋을 대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계획과 지출 계획과 수입 계획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거기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모퉁이 돌 없이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집이죠. 자기가 욕망의 주인이 되는 집이죠. 그래서 셈법이 다 달라요. 아내와 남편이 있지만 서로 계산이 달라요. 부모와 자식이 있지만 서로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계산도 달라요. 거기에는 누군가가 온전하게 섬기는 사랑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때 생기는 게 뭔 줄 아세요? 빼앗긴 마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요, 빼앗긴 마음이 없어. 제가 작년 올해가 하나님과의 밀월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적으로 그래요. 영적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서 그래요. 외부 스케줄을 가질 수 없었는데 내부적인 일들을,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할 일들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불행했느냐?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불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마치 허니문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아들이 이제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를 긴 시간을 얘기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간증이 됐어요. 간증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 좋았다. 사순절, 작년 사순절, 올해 사순절, 또 가을 시간들, 또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그런 시간들, 제자훈련을 확산시키는 작년의 세미나, 또 올해도 계속되는 세미나, 또 그렇게 섬기는 일들,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건 불행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빼앗긴 마음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거기에서 지어지는 집은 너무나 이제 빼앗긴 마음일 거예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조금 못난 마음들, 빼앗긴 마음들이 그 안에 이렇게 저렇게 파고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장 밑에는 절병이 없는 법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면 예, 그 다른 돌들도요 예, 그렇게 못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점점 깨어나고 또 말씀에 진검승부하고 섬기는 걸 정말로 축복하고 예, 성경의 교회들은 그렇잖아요.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게 자원하였으니 그런 역설적인 섬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예, 역전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지금 제 느낌으로는요 분명히 거기에 거의 한 발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문을 탁 열면 열리는 거야. 오늘이 며칠이에요? 예, 2021년 4월 28일 제가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한 발 앞에 있어서 탁 열면 열린다. 한번 두고 봅시다 여러분. 예, 이번 여름에 가을에 지나면서 한번 보자고요. 엊그제도 우리 제자반하는 집사님 한 분이 킹덤 컴퍼니 소원을 가지고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메일을 잘 안 보니까 카톡으로 또 보냈어요. 목사님 어제 제가 메일 보낸 거 보셨어요? 안 봤지라. 네, 그래서 메일을 봤더니 그 얘기가 있어요. 킹덤 컴퍼니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회사 매출의 몇 프로, 수입의 또 10% 해서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네, 그게 가상적인 거. 네, 기도할 때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쓰임받으리라 해서. 그래서 지평선이죠. 지평선은 어디예요? 갈수록 지평선은 계속되죠. 수평선도 마찬가지. 갈수록 수평선은 멀리 달아나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을 때는 너무나 기분이 좋죠. 예. 예.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내 마음도 따라가라. 근데 구름을 잡을 수가 있나요?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언젠가 그러고 달아. 여러분 이것이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집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그들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분명하게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아쉬운 것처럼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섬기는 이들 그들에게는 보이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와 실상이 주님은 실상이며 예.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꽃드디부와 그 아비장에 내전 때 다 소거령이 내렸을 때 선교의 꿈을 안고 갔던 그분 성도 두 분이 함께 선교사로 갔던 목사님하고 세 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를 떠나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왔으니까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박으로 축복해 주신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장로님 언제 한번 오셔서 간증 한번 해주세요. 그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 저는 간증을 못했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 교회에서 1년에 장로님 한 분이 11조만 10억, 네. 한 분이 5억, 그래가지고 두 분이 11조 15억, 그게 교회 예산이에요. 그게 예산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누가 거기 소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어떻게 그쪽에 갈 수 없을까요? 가도 됩니다. 내전을 이길 배짱이 있으면 네. 한번 덤벼보라고요. 말라리아도 있고 내전도 있고 네. 그리고 강도도 있고 강탈도 있어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에 20여 개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장로님 내외가 제가 갔을 때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긴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거기서 그냥 있어요.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엄마 아빠가 섬기니까 권사님은 주방에 있고 장로님은 식당에 있고
그러면서 뭐 이제 선교대회 하고 하니까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가상적인 복이요? 가상적인 복은 복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복이에요. 예, 셀 수 없게, uncountable. 예, 그리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서 그 위에다가 넘치게 하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물질주의예요? 번영의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은요, 테스트를 거치셨어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세우면서 테스트를 안 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건축자 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테스트 검증 다 했어요. 우리가 안 해도 마귀가 지가 와서 다 해. 마귀가 와서 뭐 뛰어내려라, 뭐 돌을 변화시켜라, 뭐 어쩌라 하면서 예수님을 검증을 다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 위에 서 계신 것,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것, 나는 세상의 빛이라, 초막절 마지막 날에 빛의 축제보다도 훨씬 더 빛나는 예수님은 인격의 빛, 성령의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성경 받고 제일 처음 배운 영어 그죠? I'm light of the world. 그거죠. 이야, 멋진 말이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빛 되신 주님이 검증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퉁이 되셨으니 여러분 안심하고 그분 위에 집으로 지어져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네. 오직 살든 지식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일에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네.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퉁이 돌을 버린 건축자들, 예, 십자가 대신에 다른 것을 그냥, 예, 심리적인 영성 이런 거를 더 좋아하는 거죠. 십자가보다는 광야를 이겨내는 구체적인 개척정신보다는 광야라는 심리적인 상징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입맛이 단 게 좀 쓰게 느껴지면 광야, 잠자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뭔가 어디 해서 내가 잠이 좀 깊게 못 들면 광야, 심리적인 광야밖에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성육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성육해 있는 것입니다. 성육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소방관이 분란 현장에 간다는 것과 같아요. 그가 불을 좋아해서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도 그는 분란 현장에 있는 소방관은 절묘하게 조화가 돼요. 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구조대원은 절묘하게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공해 사이에서 교통 혼잡 속에서 교통을 정리하는 교통순경은 절묘하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레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좋아했고 그리고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의 산돌이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건축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져버리리라.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드리라.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잘 이해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의 예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이 방식 외에는 우리는 다른 식으로 싸우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집을 짓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축복과 보이는 구원을 약속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구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들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길로 나타날 거예요. 오늘날의 미혹하는 신앙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야. 축복도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는 것은 천박한 것이고. 그러면서 길을 잃어요. 이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살아야 된다는 말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집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말씀이 구체적인 보이는 열매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2장 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두운 곳과 기이한 빛의 대조입니다. 어두운데 그것은 집이 지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구체적인 집이 지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요 비전에 옷을 입혀요. 벽돌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아젠다가 세워져야 돼요. 2021년은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뭐 할 거냐고요? 계속 계획만 세워요? 아니면 한보고요? 한보고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경상도 말이에요. 예, 제 아들이 예, 아주 어릴 때 대구에서 자라니까 손잡아 끌면서 뭐라 그래요? 한보자, 한보자. 함을 보자는 게 아니라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운 게 없이 그냥 올해 연말가 연말쯤 가서 한번 보자.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아유 그래요. 언제 한번 봬요? 언제요? 날짜를 그러면 캘린더. 그럼 당황하죠. 이 사람이 왜 이래? 한번 보자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보지 말자 그런 뜻이죠. 예, 언젠가. 아유 좋으시겠네요. 제가 한번 연락 드릴게요. 주고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처세를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못 만날 것 같으면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꼭 한번 찾아뵐게요. 그러면 이런 말이 우리를 면역시켜요. 그래서 언제나 있는 듯 없는 듯 색지기 시공이고 예 공지기 시색이에요. 그냥 이거가 저거 같고 저거가 이거 같고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러면 모든 것은 나는 안 했는데 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안 했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전부 다 가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뭐의 특징인 줄 아세요? 어두운 것의 특징이에요. 모든 것은 에, 뭐예요? ambiguous, 모호합니다. 독일어의 düster. 뭔가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결국은 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 그게 그거예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어두운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뭐가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 예. 올바른 진리와 생각은 다른 거예요. 예. 마음의 결정과 순종은 생각이 많은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생각은 자기에게 맞게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건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 궤변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논리라는 것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 예. 건축에 있어서의 분명한 수직자와 같은 예, 분명한 길을 말하는 게 논리인 거예요. 자기 감정과 주관적인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요리조리 요리조리 파고드는 게 논리가 아니고요.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거치는 돌을 만들어요. 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퉁이 돌을 가지고 거치는 돌을 만들고요. 부끄러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로 부끄러운 일을 만들어요. 보이는 진실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요. 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는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예. 희망의 실마리는 희미할 뿐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예. 어두운 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좋아하냐면요, 생각도 많고요, 마음을 정할 필요가 없이 생각만 여리저리 여리저리 생각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비겁해져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비겁해집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요, 팔이 굵은 사람이거나 눈이 무서워 생긴 사람이 용기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하나로 딱딱딱 정하는 사람이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가 그러면 바로 한 발부터 딛고 가는, 그게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용기가 점점 생겨요. 그런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용기가 점점 없어져요. 그게 어두운데 살던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허세는 부리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만 많고 그러니까 갈수록 비굴하고 비겁해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몸도 약하고 아프기도 잘 아프고 어릴 때 그 골목에 나가서 싸움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게 저는 싫었어요. 싸움을 잘하면 좋겠다. 근데 자라가면서 가는데 저녁에 가는데 형들이 불러요. 저를 좋아해서 부르진 않았어요. 형들이 불러. 야, 너 좀 이리 와봐. 저 집에 가야 되는데요. 이 자식 형들이 부르는데 와야지. 그러니까 벌써 저 사람들은 형이라고 하지만 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저는 갈 거예요. 그랬더니 쫓아가면 맞는다. 맞기 전에 갈 거예요. 그리고 죽으라고 뛰었죠. 36개가 방법이죠. 근데 가면서도 저는 좀 수치스러웠어요. 야, 이소룡 영화처럼 형들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면서 막 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소룡의 발차기가 용기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할 적에 내 마음의 기준에 그때마다 내가 예스, 예스, 예스 하게 될 때 어느 순간 나는 용기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죠. 어두운 데서는요, 그런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못해. 그래서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마흐바카이트.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결정이 없기 때문이죠. 한마음교회 사람들은 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결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결단하기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마음에 한 가지를 남겨두는 사람들이죠. 야,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결단이 습관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와도요, 한 가지를 딱 골라잡아요. 제가 겪었던 옛날에 놀라운 경험. 어느 목사님하고 서울에서 굉장히 사역적인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 그분하고 어디를 가다가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가야죠 그랬더니 그래요? 딱 들어갔는데 뭐를 사면 좋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선물을 사러 가는 거지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긴 하죠. 저는 이런 걸로 시간 보내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요. 딱 보이는 거 저거 딱 잡아서 싸주세요. 우와,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항상 나는 선물 사는데 은사가 없어. 왜냐하면 이 선물이 저 사람이 좋아할지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아세요? 모르잖아요. 취향 아세요? 모르잖아요. 가격이 맞을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저걸 어떻게 사냐고. 선물은 선물일 뿐 골라서 사주세요. 마음으로 정한 거예요.
저는 그게 불이 켜지는 날이었어요. 그날 불이 켜지는 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칫솔을 사러 갈 때는 예, 선반이 네 개가 있는데 네 개가 다 칫솔이다. 그럼 미리 마음으로 정하고 가는 거야. 예, 두 번째 선반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것을 사가지고 가겠다. 예, 그 제가 우리 김재혜 목사님 앉아있는데 김재혜 목사님 결혼식 주례하러 갔다가 제가 강남 금강 할인 매장에서 구두를 샀잖아요. 예, 몇 분 만에 샀다고요? 예, 한 5분 만에 샀습니다. 교회 건축 구매인이라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예, 뭐예요? 한국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주례를 하러 갔지만 마음은 우리 교회 건축에 있으니까 보이스톡으로 계속 전화를 하면서 매장에 들어가서 예, 자, 구두 한 컬레 그러면서 또 계속 얘기하니까 무슨 색이요? 고동색. 그리고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치수는요? 265. 예, 그리고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딱 가져오는데 예, 예, 금강 뭐죠? 레갈? 레갈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예, 신어보고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두 컬레 신어보세요. 두 컬레 오케이 신어보고 걸어보세요. 됐어. 됐어. 싸져요. 그리고 또 전화 계속하는 거예요. 예. 자는 근데 이게 건축이 예. 꼭 그 장로님이 예, 정아무개 장로님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화를 끊지는 않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뭐 얘기하고 그리고 싸줘요. 싸줘. 그러니까 싸줘가지고 신발은 샀는데 이제 전화가 안 끝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통 들고 한참 했는데 전화 이 구두를 산 시간은 딱 5분. 네. 근데 제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마 새 집, 내 집 갔다가 다시 집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 오늘 나는 그래도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노력했구나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건덩거리는 것하고는 달라요. 예. 그리고 생각 없이 사려 깊지 않게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예. 빛이 비칠 때는요 모든 것이 명징해지는 거예요. 마치 포커스가 딱 맞는 사진처럼. 아 요즘 사진은 그게 또 좋은 게 아닌가? 약간 포커스가 흐린 사진이 또 유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요 상이 딱 맞는 눈동자처럼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빛의 세계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상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주관적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부정적이에요. 네.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예, 나름대로의 역할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없는 가상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현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렌드가 바뀔 거라고요? 장담합니다. 저 한 20년 후에 얘기해 볼까요? 제가 그때까지는 살아있을 것 같으니까. 예, 가상현실이 현실을 없앨 거라고요? 천만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는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짜라는 의미에서 부정적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상적인 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주관적인 것은요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준을 음악의 세계가 바로크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했나요? 집사님 기준음이 변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집을 짓게 하신 거예요. 전에 우리가 슈발바흐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될 텐데 그때 저희에게 이 조언을 하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한국에서 오신 그룹인데 대표는 이동훈 목사님이에요. 이동훈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제가 좀 축복과 격려를 받고 싶어서 네, 교회를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는 플랫폼이니까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중심이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보이는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아마 우리를 불쌍히 여겼을지도 몰라요. 천하의 이동원 목사님이니까 해외에서 교회를 지으려면 얼마나 갈등과 어려움이 많겠어.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막지 말고. 그리고 요새는 교회 짓는 거 다 한국에서 싫어하는 분위기예요. 니들이 몰라서 그러겠지만 내가 하나 방법을 알려줄게. 이런 것 같은 독일 교회 하나를 더 빌려. 그래가지고 스크린으로 설치해. 예, 지구촌 모델이죠. 예, 분당 지구촌, 또 어디 지구촌이죠? 수지 지구촌, 수지 분당 같은 데인가요? 예, 뭐 해가지고 스크린으로. 예, 이동 목사님이 어디에 뜰지를 모른대요. 어디에 뜰지 모르는 분이 또 북한에 한 분 또 계신데. 예, 어디에 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동 목사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디 가니까 거기는 스크린 뜨고, 그래서 또 딴 데 가니까 그분이 다른 데로 가서 스크린 떠요. 오케이. 이동 목사님 그때부터 비대면과 가상현실을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가평에, 예, 북한강이 흐르는 아주 좋은 경치 좋은 곳에 필그림 하우스라는, 예, 그 묵상의 집 영성 수련원을 세우시고 이동원 목사님은, 예, 거기에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서 또 사역을 하시거든요. 예, 그냥 저희에게는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 하는 정도의 충고로 세안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그 말씀은 감사하게 들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에게 다르게 얘기하는 또 다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저희가 돕는 슈발바흐 타펠의, 예, 독일 분들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로 이루어진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그 노숙자나 외국인들을 돕는데 거기다 계속 물건 갖다 주고 기부했잖아요. 그분들이 늘 안타까워하는 건 너희들이 우리 이것까지 하지 말고 그거 너희들 돈 모아서 너희들은 당신들은 여러분의 지붕이 있는 집이 필요하다고 독일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때 우리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나보고 파랄리 은행이라는 게 뭐 하는 데죠? 뭐 하는 데일까요? 돈 빌려주는 곳이죠. 근데 당신들이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래요. 그 제가 우리는 지금 모아놓은 게 100만 유로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100만 유로나 있으면서 당신들의 이 사람들이, 예, 교회를 짓지 못하냐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거기에서 영감과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란 보편적인 교회요, 보혜란 universal church,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벽돌과 건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정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장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죠.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더라도 물건은 보이는 물건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직한 농사꾼인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정직한 건축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집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이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집 안에 그 기이한 빛 안에 들어갑니다. 그 구원 안에 들어가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to be continued, 또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면, 왜 기이한 빛이겠어요? 왜 기이한 빛이겠어요? 빛이 그냥 키니까 오 눈부셔, 오 눈부셔, 나는 어두운 게 좋아, 깨미틀리시하게 해주세요. 네? 자 리모컨 쭉 줄여가지고. 그게 아니라 기이한 빛이에요. 거기에는 초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꿈꾸고 그렸던 세계, 그것은 막연하게 물이 바다 덮을지 안 덮을지 모르지만이 아니라
마른 골짜기에 해골들이 주의 군대가 되는 구체적인 환상이죠. 예, 창과 칼이 낫과 보습이 되는 거죠. 어린 양과 독사가 함께,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어울려 뛰놀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런데 해를 받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 foreseeable future, 예, 예측 가능한 미래. 예, 내일은 뜬다 또 그게 아니라 내일은 8시에 일이 있고 9시에 일이 있고 10시에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나는 성취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 건강하게 수술 받고 잘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일 8시에 의사 면담하고 9시에 마취과 만나서 10시에 수술 시작하는데 면담하는 의사, 마취과 의사, 수술의 집도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기이한 빛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은 것은 새로운 현실주의자, 복음의 현실주의자, 그의 기이한 빛 안에 있는 성령의 조명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희들만 방 안에 갇혀서 하나님 믿습니다 방 안 통수처럼 너희들끼리 앉아서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없는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가 그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을 압니다. 우리의 거룩한 집, 그리스도의 집, 거기에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성루에 나부끼고 우리는 구체적인 고백을 하는 빛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것은 씨앗의 연장선상에 있는 열매와 같습니다. 파국이나 돌연변이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의 비기이한 빛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뮤턴트 기이한 빛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서는요 뮤턴트들이 판치고 모든 것들은 랜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비가상적인 곳에서 가상적인 곳에서 비대면 속에서 그러면서 모든 것은 랜덤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기이한 빛 안에서는 랜섬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 구체적인 구원자. 오늘 그리스도의 빛과 말씀의 빛을 신기루로 표현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지평선을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복음 안에 있을 때 못나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하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 간증을 얘기하면서 아들아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못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요행이 온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시험 문제 찍으면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한 것 아니면요 연필 굴려서 누구는 잘 맞았다고도 하는데 연필 한번 굴려봤더니 한 개도 안 맞아요. 예, 제비를 뽑잖아요. 그러면 부전승 한 번도 못 뽑았어요 저는요. 예, 그래서 저는 로또를 안 사요. 긁기 이 루블도 안 사요. 왜냐하면 안 맞기 때문이에요. 저는 호의를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예, 누가 나한테 장학금 줄까? 알아서 누가 와서 장학금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잘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가 되어서도 글쎄 예, 젊을 때 제가 성경 공부하면 사람 수가 점점 줄어가지고 예, 마지막에는 흐지부지 없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복음 안으로 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안에 빛이 있는 거죠. 눈물이 있는 거죠. 애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과 환상이 있었어요. 그림, 환상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부흥회 때. 예, 옛날에 뭐 부흥사 목사님 환상을 봤는데 뭐 포항 영일만에 석유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빰빠라빰빠빰빠빰. 나중에 영일만에 석유 안 나왔어요. 다 뻥이야.
그냥 환상과 비전이라고만 얘기하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저에게 그림이 보여지는 거. 한 마리 어린 양의 그림, 예수님 재판장의 그림, 예, 또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갈렙의 그림, 그런 그림들을 볼 때마다 그러나 어느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것 좋은 것 하나 기대하지 못하던 이 랜덤 인생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이 자꾸 되어가는 이 랜섬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이한 빛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 결정장애가 있던 내가 배수진을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썩썩썩썩 결단하고 내 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 아들아, 너도 그 안에 있다. 우리는 그 집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잘 된다. 막연하게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대하지 못하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도 그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에게 그랬다면 여러분에게는 더욱 그리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말로 조금 바꾸면 대박 예감. 그런데 그게 돌연변이나 파국의 기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뻥튀기 기적이 아니라 필연적인 기적, 사필 기적, foreseeable miracle, 예측 가능한 기적,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기적.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